국민의힘 김희정 연제구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신상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 김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는 42,900여 건, 579명이 숨졌고 68,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2.5%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명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으로 향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2.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도 해야 되지만 다시는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신상이 공개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을 압수, 몰수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황.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과 이름, 위반 날짜와 위치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대만의 사례처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자 신상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얼굴, 이름, 나이 같은 신상 정보 공개 이후에 재범률이 떨어지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 이 음주운전이 사회 지탄을 받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줘서 음주운전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고.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